오늘날로 70로 가정하네. 그럼 일어날까요? 산신에 산소 이장 바람 제일 먼저 들어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주 몸으로 겪는 거기고 눅지고 처지고 그 이장 바람 때문에 이장 부정 때문에 이렇게 조상이든 내 부모자를 이렇게 옮기면서부터 이 마음이 심란하다. 계속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모르고 넘기기 일쑤고 그래서 허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좋은 기운에 업에서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부정에 살이 끼다 보니까 우리 대주한테 그 기운을 먼저 벗기고 나서 닦고 나서 다음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천천히 차례차례대로 물리고 갈 적에 그래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업이 들어오는데 신명이 들어오는데 조상이 어찌 없겠는가. 조상이 왕래에도 부정이 분명하고 윗대에 업을 많이 모시고 닦고 공들었던 가정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기운들이 꺾어지고 잘라진 형국이라 한다. 그래서 공들었던 이 기운들 많이 끊어진 이 부정도 오늘 낱낱이 닦아가고 걷어갈 테니 우리 대주님 저를 보고 볼 테니 그렇게 할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지금부터 걷으러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업으로 열려있는 동서남북 문을 열어놓고 우리 대주가 하는 일, 업이든 우리 아이들 건강 문제든 놀랄 일이든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도깨비의 본복술로 천천히 천천히 낮춰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해란다. 그래서는 우리 부인은 그렇다. 직장을 나가야 하는 사람이 맞고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꾸 요즘에 나가자고 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돈 벌고 싶고 네 아니면 내라도 한번 벌어서라도 억울하게 차곡차곡 모아서 당신이 빚을 졌든 내가 빚을 졌든 차례대로 갖고 내가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노 우리 가정 아무 별탈 없이 그 마음 지키고 가려고 했던 거는 우리 부인 아니더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명해서 명 한번 지켜보자고 하는 이 일도 동서남북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리 가정명당의 명으로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신다. 그래 놓고 잠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도깨비 실력 풀고 가볼게요. 이거는 도깨비 아까 남도깨비 있고 여도깨비 있고 우리 집에 아이들 도깨비 있고 그래서 표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집에 도깨비 각기 도깨비 성향들은 많아요. 이렇게 불어달라 저렇게 불어달라 우리가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 틀리고 싫어하는 게 다 틀리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가정 안에 들어오시는 도깨비는 이 제자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 우리 아이한테 표적을 좀 더 해주고 하는 거 그랬던 거 오늘 이렇게 풀어가고 예전부터 이렇게 고전 방식이에요. 강신한테서 내려오는 많은 거는 많지만 오늘 이 과정을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제시로 가정 안에 윗대부터 내려오던 도깨비 내가 말이냐? 에이, 왜 웃냐? 오늘날에 여도깨비야, 남도깨비야, 산도깨비야, 물도깨비야, 물도깨비 아니시냐? 조상으로 넘나대던 조상도깨비 아니시냐? 오늘날에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람처럼 들어오던 도깨비 아니시냐? 억업으로, 영업으로 한번 풀어보자 들어왔다. 에끼 놈아, 내가 오늘날에 이래 들어서서 남도깨비는 여기다 천장을 하고야, 너도깨비는 여기다 천장을 할 때 여기 얼마나 놀랬더냐. 새처럼 아예 낀큐리에 이빨도 다 없다. 우리는 이 행본 해보라.
자, 우리 이렇게 이 한번 해봐라. 이 한번 해보라. 어? 우리 같이 저기를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빵긋 웃어라. 우리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대주 이빨을 다 뽑아놔도 모르는 이 기주야. 어? 대주 이빨을 이렇게 다 뽑아놔도 모르는 이 기주야. 제시 가정 안에 둘러는 보면 그렇다. 윗대에는 많이 종부리던 가정이 분명하고 업을 크게 했던 가정이다고 이야기 들어봤나? 이렇게 종도 부리고 말도 부리고 우리 가정 남아 이 마을 어귀 안에서 우리 이 집을 이 도깨비 업을 모신 이 최씨 가정에 자손이 있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모 할매 때부터 본인 할머니부터 이것이 없다 하고 덮어두고 묻어두고 나니 이 기운들이 점차 물러나게 되고 새게 되고 누구는 종교의 교회를 가고 누구는 절을 가고 누구는 벽 보고 벽사신을 모시고 이 최씨 가정이 종교가 이것저것이 많다고 그렇다 보니 어느 날 순간부터는 우리 대주는 이런 거 없다고 다 미신이라 하고 안 그러냐 이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소를 이장을 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 형제간이 죽음을 잊고 나서부터는 이런 게 없다 하고도 못 살겠구나 싶어서 안 그러냐? 잘 하던 사업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잘 하던 이 업도 돈이 끊어지기 시작하니 안 돌아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가 먼저 제일 먼저 우리 부인이 쿡 찔렀지만은 먼저 해보자고 앞장선 거는 우리 대주였다 이 말이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번만큼은 제대로 판단을 내고 귀신이면 귀신 요장이면 귀신을 물려내보자 신의 요장이면 신을 한번 풀어보자 하고 이렇게 들어섰으니 오늘날에 이 업양이 들어서서 도깨비 업양이 들어서서 우리 최씨 가정 안으로 자손나비들은 놀라키게 하고 우리 대주의 업은 업대로 직업으로 막아놓기 시작하고 우리 부인은 화로 이렇게 들어서서 표적 주고 알아달래 한 격이니 오늘 이렇게나마 잠시 잠깐 풀고 가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왔다.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가서 이번에 자꾸 이렇게 뭐 먹고 싶다고 자꾸 배고프다고 입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만해 아까 먹었잖아 그만해 먹었잖아 하고 자꾸 자제시키면 그때부터 땡깡 쓰고 울고불고 앉아서 혓바닥 잡아뜯고 입 잡아뜯고 뭐 다른 병이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있다고 애기한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좀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안 된다 하고 참으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우는 거고 아니야? 도깨비 여기 엄마도 있겠지? 이 엄마는 엄마한테 가서 눈물 짓게 하고 도깨비 대감은 저기 가서 때로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서 업으로 막히게 하고 왜? 우리가 조금 있으면 5월 5월 단오가 다 되어 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못 움직인다고요 정을 보름부터 이렇게 알아달라고 해년마다 3년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이 엄마야 잠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우리만 알아주면 놀랄 일도 내려앉혀주고 아빠 금전으로도 막아놨던 거 열어주고 아빠 이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내가 걷어주고 게다가 속닥속닥 끓이고 슥슥 지나가게 무섭게 하고 했던 거는 내가 여기 다 오늘 풀고 가려고 맞아요. 우리가 왔다고 바보탱이 엄마야 죄송합니다 계속 우리는 딴 거 없어 3일에 한 번씩 묵밥을 해주든 묵냉채를 해주든 묵사발을 시원하게 한 가족이 같이 묵고 나면 아이들 이제 아픈 것도 괜찮고 놀랄 일도 없고 우리는 묵을 좋아해 대대로 내려왔던 업이라고 최씨 가정에 이 업을 잘 알고 모시고 나면 아빠야 하는 일도 놀랄 일만큼 일어서게 할 거고 잃었던 거 그리고 다른 데 돈 나가 있던 거 뭔지 모르겠는데 나가 있는 거 있잖아 못 들어온 돈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걷어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다 네, 알겠냐고 알겠냐고
이렇게 풀고 가고 아빠의 집안에 우리 때문에 놀랬던 거는 이렇게 여기에 한테 모아서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래요.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닦아갈게요. 내 동생한테 이렇게 우울한 감 줬던 거, 미치고 싶은 마음 줬던 거,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줬던 거, 오늘 형이 낱낱이 걷어가고 닦아가고 오늘 풀고 갈 테니 잘 살으라고. 예. 잘 살 수 있나? 예. 어? 약속하자. 예. 오늘날에 제시로 가장 김씨 명당 안에 살을 살 수 있겠다고 하니까 예. 천하소도 첫 번째도 산수 이장 바람에서 끝에 달아오는 살수다. 그렇다 보니 우리 대주가 그래 옮길 때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대주가 그렇다 보니 혈기를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걸 만지고 거기 자리에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기운이 타고 들었고 그 기운을 이 집안에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업이 들추를 나고 우리 대주는 밖에서 이런 살수를 갖고 들어오니 부딪히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그 살수와 오늘 업과 잘 분리를 해서 받을 기운은 받게끔 해주고 나갈 기운은 나가게끔 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